부동산 시장의 핫한 이슈를 깊이 있게 탐구해보는 집터뷰! 이번 시간에는 청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약 전문가, 대한민국 청약 지도라는 책을 쓰신 분입니다. 저자 정지영 아이원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네. 필명 I'm happy로 더 잘 알려져 있죠? 네, I'm happy. 제 이름을 부를 때마다 행복해져요. 아. I'm happy 불러보세요. I'm happy라고 하면 happy하다고? 네네네. 저 돈어리비 happy?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I'm happy 정지영 대표님과 함께 청약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민간 분양이 있고 또 공공 분양이 있잖아요. 아. 공공분양은 납입 인정 금액이라고 해가지고요. 네네. 청약 통장에 불입한 금액이 많은 순서대로 이제 커트라인 잘리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약간 맨 처음에 포트폴리오로 좀 다르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공공분양 노리려면 17세부터 뭐 만들어라. 네. 그게 이 얘기군요. 네네. 저희 아들. 오래 넣어야 되고, 네. 많이 넣어야 되고.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17세 때 청약 통장을 만들어서요. 월 10만 원씩. 120만 원. 그러니까 10년 동안 납입하게 되면 2,200만 원.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이 왠지 이거 아니 이순재 님. 월 3만 원. 이런 느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월 3만 원. 약간 그 느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월 10만 원. 이런 건 일찍 그때 딱 맞춰서 준비해 놓으면 네. 좋겠네요. 저는 이거를 저희 아들이 결혼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네. 싱글남 싱글녀에게 가장 좋은 전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점이 부양가족이라는 게 필요 없으니까 그렇죠. 납입만 많이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월 10만 원씩 10년 하면 1,200만 원이잖아요. 네. 월 20만 원씩 넣으면 안 돼요. 안 돼요? 네. 딱 10만 원만. 아, 상한이 10만 원이에요? 네. 딱 10만 원만.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맥시멈 10만 원이에요? 네. 월. 그렇게 해서 10년, 15년 이렇게 하면은 그게 긴 순서대로 네. 당첨이 되는 거예요? 네. 그 납입 인정 금액으로 이제 되는 거죠. 그렇구나. 이거 진짜 매력적이네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학종이라고 제가 청종이라고 얘기했는데 자녀를 이제 자녀가 있으면 네. 꼭 그런 식으로 이제 청종을 만들어주면 좋지 않을까. 아니면 결혼을 빨리 시키거나 아니면 아이를 다자녀를 너무 권장한다거나 이러면은 이제 새 아파트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많아지겠죠. 공공 분양을 노리고 아예 네. 일찍부터 만들어서 네, 네. 무적 통장을 만들든지 네, 네. 이렇게 하면 좋. 여기서 잠깐 공공 분양 생소하시다고요? 집코노미 TV가 알려줄게요. 공공분양 아파트란 LH같이 공기업이 공급하는 일반 분양 아파트를 말해요. 공기업은 주로 임대 아파트를 많이 짓지만 일반 분양 아파트도 상당수 내놔요.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는 취지가 크죠. 주로 신도시 같은 공공택지에 지어요. 크기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입니다. 공급 가격은 주변 시세의 80%, 90% 수준으로 저렴해요. 청약 자격부터 소개합니다. 본인이 세대주이거나 세대주의 배우자, 직계 존속, 기속이면 됩니다. 집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 아들, 딸, 손자, 손녀도 가능하단 얘기죠. 다만 가구를 구성하는 인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할아버지가 고향에 남겨두고 온 집이 있다? 무적격 당첨 처리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분에게 청약 자격이 주어져요. 경기 광명에서 공공분양을 한다? 광명시에 거주하는 분에게 청약 자격이 생기는 시기예요. 앞으로 공공분양 물량이 많은 지역으로 이사가면 좋겠죠? 1순위 자격은 청약 통장 가입 1년 경과, 12회 납입 등의 조건만 갖추면 됩니다. 다만 매월 납입액은 10만 원까지 인정돼요. 10만 원씩 12개월 부은 사람이나 20만 원씩 12개월 부은 사람이나 자격 조건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1순위 자격이 있다고 모두 당첨의 행운을 누리는 건 아니죠. 경쟁이 치열하니까요. 경쟁이 발생할 때 납입 횟수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표에서 보듯 전용 면적 40제곱미터 이하 아파트는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납입 횟수가 많은 사람에게 우선권이 돌아가요. 즉 같은 조건이라면 매달 10만 원씩 청약 통장을 더 오래 부은 사람이 당첨 확률이 높아요. 청약 통장은 나이 상관없이 만들 수 있는 거 아시죠?
지금 이거 보고 당장 은행을 찾는 분들도 있을 것 같네요. 아마 자녀 명의 청약통장이 아직 없는 분들일 겁니다. 전용 면적 4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저축 총액이 많은 분에게 우선권이 생깁니다. 아까 매월 인정되는 납입 금액이 10만원이라고 말씀드렸죠? 결국 오랜 기간 10만원씩 납입해 청약통장 저축 총액을 크게 불린 분이 유리하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아, 그리고 19세 이전 납입분은 24개월분만 납입 총액으로 인정합니다. 특별 공급 물량을 노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사실 공공분양에서 일반 분양 물량은 전체의 3분의 1 수준이에요. 나머지는 신혼부부, 다자녀, 생애 최초, 기간 지정, 노부모 봉양 등 사회적으로 봤을 때 주택이 먼저 필요한 분들에게 돌아갑니다. 특별 공급의 경우 특별 공급 대상에 따라 우선순위 결정 기준이 다양합니다. 예컨대 신혼부부 특별 공급은 혼인기간 3년 이내 자녀가 있는 분이 1순위, 3년 초과 5년 이내 자녀가 있는 분이 2순위 등입니다. 조건이 같으면 추첨합니다. 자기가 공공분양 특별공급 대상일 것 같다? 공급 주체에 바로 물어보세요.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공분양 청약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공공분양의 대략 3분의 1을 차지하는 일반 분양, 수도권에서 공급하는 공공분양 아파트는 높은 청약 경쟁률을 보입니다. 납입 횟수와 납입 금액에 따라 당첨 확률이 달라지니 청약통자 가입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말이 다시 한번 떠오르네요. 네. 자,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청약을 해볼 만한, 좀 눈여겨볼 만한 곳 좀 얘기해 주신다면 어디를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당군 이래 최대 규모. 어. 네, 둔촌주공. 일반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 둔촌주공 일반 네. 분양. 요거 네. 노려봄직하다. 네, 서울에서 지금 분양을 앞두고 있고요. 네.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똘똘한 한 채라는 말이 유행이었잖아요. 네. 지금 현재 시장은 똘똘한 청약이다. 아. 사람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몰리는 시장에 몰리고 몰리지 않은 데는 사람들이 청약을 하지 않는데요. 그 중에서도 둔촌주공은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세요. 둔촌주공. 네. 알겠습니다. 과천 쪽에는 뭐 네, 과천 지식정보청. 정말 제가 내려고 잠시 이렇게 아껴둔 건데 걸렸네요. 아껴주신. 네. 저는 청약이 안 되지만 과천 지식정보타운 지정타라고 하거든요. 이름도 예쁘죠? 지정타. 알겠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또 이런 책도 열심히 읽으셔서 실패 없는 청약, 후회 없는 청약, 만족스러운 청약으로 좋은 내 집 마련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간 I'm Happy로 아주 유명하신 정지영 아이원 대표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